시간 대구 곳곳에 핫한 소식 전해드리는 SNS 인 대구 시간입니다. 네, SNS 운영자 이동정 씨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NS 속 대구의 일주일을 전해드리는 남자 실시간 대구 운영자 이동정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SNS 속 대구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네. 아, 오늘은 6위부터 시작합니다. 자, 6위 소식은 뭔가요? 아, 보이스피싱 사건 사고들 요즘 참 많은데요. 네. 네, 한 시민의 센스 있는 신고로 범인을 잡은 사례가 있어서 누리꾼들에게 화제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어떻게 잡았을까요? 지구단으로 들어오셨는데요. 네, 전화를 받는 여성분은 금감위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통화 중이었는데요. 아, 이런 눈치챈 경찰관들이 함께 지구대를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부르는 장소로 이분이 가신 거예요? 경찰하고 같이 가신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경찰과 함께 그 범인과 약속한 장소로 간 이분께서 전화를 받고 나서 약속 시간이 되자 범인이 나타났는데요. 카페 안에서는 경찰관들이 손님인 척 대기하고 있다가 범인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그렇죠? 끊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서로 먼저 간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서 이제 경찰과 함께 그 장소로 나간 거죠. 공조에서. 네, 맞습니다. 현장 검거가 됐네요. 그랬기 때문에.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 범인을 잡는데 도움을 준 이 신고자분은요. 네. 경찰청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게 됐는데요. 훈훈한 소식이 위에 올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보시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청원에 등장했었던 유명한 한나네 보소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네. 아, 많은 분들의 청원으로 인해 다행히 살아남긴 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네. 네. 이제 또 겨울이 오면 얼마나 춥겠어요. 네. 올해는 겨울이 유난히 더 춥다고 하는데요. 한나네 보소에는 연탄난로로 난방을 하는데요. 올겨울을 나기 위해서 4천 장의 연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겨울을 나는데 4천 장이나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달받죠? 그래서 이곳에 도움을 작년에도 제가 도움을 줬었는데요. 올해도 연탄 1,500장을 제가 마련을 하고요. 그리고 대구 시민분들께 모금을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네. 단 4시간 만에 2,500장에 해당하는 그 모금을 4시간 만에 대구 시민분들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마련한 1,500장에 시민분들께서 채워준 2,500장 합쳐서 4,000장을 다음 주에 한나네 보소에 기부를 하고 올 예정입니다. 이동정 씨도 1,500장 기부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연탄을 기부할 또 그런 생각까지 하셨어요? 작년부터 기부를 시작했었는데요. 네. 사실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생긴 장소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작년부터 기부하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다 한번 채워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도전을 했는데 제가 대구 시민분들께서 많이 모금을 해주셔서 네. 다행히 이렇게 4,000장을 다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동정 씨도 대단하시고요. 17번으로 뭔가 모금을 해주신 시민분도 참 대단하십니다. 4시간 만에 채워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소식 다시. 어찌됐든 뭐 6위에 이어서 5위까지도 아주 훈훈한 소식인데요. 네. 자, 4위로 한번 가보시죠. 네, 4위 소식입니다. 금호광에서 신기한 현상이 포착돼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금호광에 생긴 물회오리. 어머! 이게 약간 욕조에 물 빨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시민분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계속 보고 있으면 약간 그 욕조에서 밑에 호수 그 마개를 뺐을 때 빨아들이는 그런 그렇죠. 영상 같은데요. 어떤 현상인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변기 물려렸을 때는 쭉 빨려드는 그런 모습 같기도. 네, 영상을 누리꾼들께서 예. 약간 욕조 물 내려가는 모습 같다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네, 한 누리꾼께서는 실제로 그 마개를 사진을 찍어서 내가 나오면서 안 닦고 나왔네 이렇게 또 재치 있게 올려주셔서 배드슬 먹으신 그런 후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의 원인은 뭐였대요? 영상의 원인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랬었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3위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3위 소식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크고 작은 범죄 소식이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예. 대구 동성로의 한 노래방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노래방 주인을 폭행해 잠시만요. 화면이 지금 있는데요? 3위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한 무리의 학생들이 노래방으로 들어옵니다. 노래방 주인과 몇 마디 나누더니 갑자기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합니다. 옆에 있던 학생은 말리기는커녕 도구로 쓰라는 듯 냉장고에서 음료수 캔을 꺼내 건넵니다. 폭행을 저지른 건 고등학생 2학년 A군과 B군. 노래방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는데 피해자가 금연이라며 환불해 줄 테니 나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군과 B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런 좀 끔찍한 보기에도 네. 듣기에도 민망한 이런 소식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네.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
한 명은 구속을 하고요. 나머지 3명은 불구속해서 입건을 해서 조사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피해자는 얼굴뼈가 내려앉고 골절되는 판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금융국에서 담배 피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학생들이 저렇게 화나서. 네. 심지어 환불해 줄 테니 나가달라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분 나쁘다 이건 거죠, 학생 입장에서. 그렇죠? 네. 아유,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도 네. 학생들은 본인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렇게 노래방 주인을 폭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도 있었다면서요. 네. 댓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 청소년법 믿고 평생 처벌 안 받고 살 줄 아는가 봐. 청소년법에 대한 얘기가 꽤 많았는데요. 아, 예. 뭐 다음 댓글 보시면 뭐 매번 이런 일 생길 때마다 애들은 그걸 알고 더 하는 듯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요즘 급식충들은 무서워. 뭐 청소년법은 누굴 위한 법인가 다시 개정하자. 뭐 이런 요즘 청소년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바로 오늘의 3위 소식이었고요. 2위 네. 소식 가보겠습니다. 나 2위 소식 네. 아, 2위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좀 재밌는 소식 들고 왔는데요. 네, 분위기 좀 바꿔 보시죠. SNS 사이에서 노래 제목을 경상도 사투리로 표현하는 것이 소소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래 제목을 경상도 버전으로 바꾼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몇 개 항목을 좀 뽑아 봤는데요. 예. 일단 아이유의 너랑 나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너랑 나. 네, 너랑 아, 이건 좀 쉬운데요. 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니캉 내캉. 니캉 내캉. 니랑 내랑. 네. 저게 지금 레벨 1이고 근데... 제가 한 게 레벨 2죠. 경상도 버전으로 네. 니랑 내 약간 이게 좀 원어민이고요. 뭐 예. 처음에는 눈 떠보니 이별이다 이런 노래도 있죠. 눈 딱뜨니까 이별 오네. 뭐 이렇게. 눈 떠보니 이별이더라가. 네, 눈 딱뜨니까 이별 오네. 좋습니다. 눈 딱뜨니까 이별 오네. 좋은 날은 뭔가요? 멜로망스의 좋은 날은 어떻게? 멜로망스의 좋은 날. 멜로망스 좋은 날은 스근한 날. 뭐 이렇게. 스근하다가 뭐죠? 경상도 사투리 중에 이제 좀 좋다, 괜찮다라는 표현할 때 스근하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아 이거는 그거를. 좀 아닌 것 같아요. 스근한 날은 이건 저도 경상도에서만 살았지만 이건 좀, 네. 좀 과한가요? 좋은 약간 날? 과하긴 한데 또 좀 예. 재밌게 또 넘어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은요? 크러쉬 어떻게 지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우째 지내노. 우예 지내노. 우예 지내노. 우예 지내노. 네. 이렇게 이거, 또 재밌게 표현해 주신 분이 계시죠. 이거는 경상도 버전이지만 또 뭐 전라도 충청도 버전 있어도 괜찮겠네요. 그치? 네, 전라도 버전도 있었는데요. 뭐요? 전라도 버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인기 많은 거 두 개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네. 뭐 포맨의 모태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모태. 네, 모태 노래 있잖아요. 그런 있는데 그 포맨의 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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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또 뭐 임창정의 노래도 있었는데요. 예. 어떤 거죠? 그게 소연 씨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임창정의 네. 노래 중에 눈. 눈 떠보니 이별이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건데 네. 눈... 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아. 이 그렇게 준비 안 해오시기입니까, 이거? 아, 죄송합니다. 눈 떠보니 이별... 저도 못하겠네요. 네. 자, 이제 대망의 1위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1위 소식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이었는데요. 대구 스타디움 광장에서 멍때리기 대회가 열렸었는데요. 네. 대회 현장 사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 학생은 죄명이 죄수생이고 형벌기간이 D-33일 특이사항 수능 특강 보면 멍때림 네. 그래서 준비를 해오셨네요. 네, 이날 70여 명의 참가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죄수생 콘셉트로 참가한 수험생도 눈길을 끌고요. 네, 다음 사진은요? 이분은 뭐예요? 앞에 카메라도 있고 뭐 마이크도 가방에 얹어놓은 것 같고 네, 이분은 지역 신문사의 아나운서 분이신데요. 예. 네, 표정만 봐도 진지함이 넘치는 모습을 진짜로 체험하는 그런 또 네 그렇습니다. 예. 약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것 같죠. 다음은요. 네 그리고 특이한 분장의 부자지간도 참여를 했는데 약간 할로윈 컨셉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아들보다 이렇게 아버지가 더 뭘 잘 때리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눈을 이렇게 감으시고요. 개그맨 김준호 씨도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약간 그렇기도 하네요. 예. 그렇다면 우승은 누가 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우승, 우승자는 대구에서 이번 대회 우승자는 이 수능 대박을 기원하며 참여한 이 재수상 컨셉의 수험생 예. 강채원 양이 차지했는데요. 수능 공부의 압박감을 털기 위해서 이렇게 재수생 컨셉으로 출전. 멍때리 이거 오래 해야지 네. 상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 시간이나요? 우승은 한 1시간 반 정도 명을 때렸다고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대단하죠. 한 시간 네. 반 동안 저러고 앉아 있었죠. 정말 재밌는 잘 보기를 좀 저희가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준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